세계적인 환적항으로 탄탄한 성장을 이어오고 있는 남북권. 물류는 대한민국 제2의 수도 부산과 경남을 발전시켜온 핵심 산업 중 하나입니다. 그 중심에 부산 진해 경제자유구역이 있습니다. 세계 경제 흐름에 맞춰 성장해온 부산 진해 경제자유구역. 2004년 처음 문을 연 이후 쉼없이 달려온 부산 진해 경제자유구역은 이제 혁신경제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So for the ECCK, Busan Jinhae Free Economic Zone, or BJFES, we feel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organizations down here in Busan. 20주년을 맞는 부산 진해 경제자유구역장은 이제 어느 정도의 완성 단계라고 저희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2004년 개청한 이래 세계 2위 환적항이자 또 세계 7위 물동량을 가진 물류 중심지로서 그 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2020년 매출 약 3,500억 원을 달성하는 엄청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부산, 경남은 물론 전국 주요 기업들이 모여있는 남북권 경제의 심장. 부산 진해 경제자유구역이 글로벌 물류 비즈니스 중심을 꿈꾸고 있습니다.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청은 2004년 개청 이후 지난 20년간 투자 유치와 수출 실적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뒀습니다. 코로나 여파로 전 세계 경제가 바닥을 쳤던 지난 2022년에도 매출액 37조 2,442억 원, 수출액 6조 4,720억 원을 달성하는 등 두 자릿수 성장세를 유지하며 화제가 되었습니다. 또 배후단지 건축물 고도 제한을 40m에서 60m로 완화하면서 투자가 늘자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콜드체인 관련 신규 물동량이 늘어 신규 고용이 창출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은 사례는 행정안전부의 적극행정 규제혁신 우수사례 7건에 선정되며 전국적인 주목을 받았습니다. 태평양, 유라시아 대륙의 연결 관문인 부산 진해 경제자유구역. 세계 컨테이너 물동량은 연평균 2.9%씩 성장해 2030년이면 10억 5천 TEU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부산신항과 진해신항이 자동화, 지능화 기술이 접목된 스마트 메가포트로 전환하게 되면 부산 진해 경제자유구역 경쟁력은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또 현재 전 세계 물류산업은 제조와 가공, 운송과 유통을 모두 흡수하며 엄청난 속도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모든 산업이 물류로 통합되는 이러한 경향은 거스를 수 없는 강력한 흐름입니다. 그 중심에선 부산 진해 경제자유구역은 지역을 넘어 동북아 글로벌 물류의 거점으로 도약할 전망입니다. 우리 부산 진해 경제 자유구역은 우리 남북권 경제 중심이자 나아가서는 우리나라의 최대의 우리 국정과제인 국토균형발전의 선도지역으로 역할을 할 것으로 저는 기대를 합니다. 지난 2004년 이후 한반도 경제발전을 탄탄하게 이끌어온 부산 진해 경제자유구역. 그동안 세계 최고의 투자 지역으로 주목받으며 쉼 없이 꾸준하게 성장해 왔습니다. 대한민국 물류 산업의 역사를 써내려온 부산 진해 경제 자유 구역은 지금 글로벌 물류 비즈니스 중심을 꿈꾸며 새로운 100년을 설계하고 있습니다.